지금 우리 학교는 입시덕 후! 오늘도 역시 주제 추천 해줘라. 지난주부터 시작된 순차적 등교 계약 5개월 만에 제외해 수능날이 연상되는 감동의 등교길이 펼쳐졌는데요. 전 국민과 전 세계가 주목한 이번 계약에 도대체 학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한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조사도 하고 구독자 여러분의 제보까지 받아 다양한 학교 상황을 정리해봤답니다. 제보해준 친구들 모두 고맙다. 상황별로 다양한 이야기를 정리해봤으니 계약한 학생, 계약 안 한 학생 모두 영상 끝까지 봐라. 후! 지금까지 이런 등교는 없었다. 탑5! 등교 시간! 학생 대부분이 등교 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교문을 지나는 동시에 로비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필수로 통과하는데요. 이후에도 2차 개개인 열 측정, 3차로 교실 앞에서 열 측정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카메라 방귀도 포착한다는 썰이 있던데 이 구역 뿡뿡이들은 조심해라. 학교 바의 학교지만 복도 계단 사용을 반별로 분리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 복도는 1반 거, 이 계단은 7반 거, 올해는 우리 거. 후! 선생님, 칸막이 때문에 칠판이 안 보여요. 탑4! 수업 시간! 코로나에 맞서는 클린 방침은 수업 시간에도 이어지는데요. 일단 짝꿍 없는 한 줄 책상은 전국 공통인 것 같습니다. 칸막이를 활용하는 학교도 꽤 있군요. 이동 수업의 경우에는 수업마다 쓸 칸막이를 직접 들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등교 계약 2템이네요. 종이 칸막이 세워놓고 몰래 졸기도 하고 투명 칸막이 때문에 칠판이 뿌옇게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카더라. 온종일 마스크 끼고 수업 듣다 보니 선생님과 학생 모두 두통과 귀통증을 겪기도 하죠. 답답한 호흡보다 이게 더 힘들다며? 세상 참 쉬운 게 하나 없다. 그래도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마스크 수업의 장점은 안전은 기본이고 입적 하품 즐기고 인중 냄새 마음껏 즐겨도 선생님은 모르신다더라. 후! 코로나 너 때문에 흥이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탑3! 쉬는 시간! 꽤 많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을 5분 줄이고 쉬는 시간을 15분으로 늘렸는데요. 아직 좋아하긴 이르다. 쉬는 시간에도 선생님이 상주에 계셔서 쉬는 시간 같지 않은 쉬는 시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안전수칙이 잘 지켜진 학교는 쉬는 시간마다 이곳저곳 소독하고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돌아다니지 않았다고 해요. 떠들지 못하도록 복도에서 선생님이 감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반면 몇몇 학교는 선생님 단속을 피해 뭉쳐다니는 친구가 많아 총체적 난국이었다는 썰도 있던데 정말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선생님과 학생 모두 고생하니 안전을 위해 다들 조심하자. 후!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삭막한 급식은 처음이다. 탑2! 점심시간! 걱정이 가장 많았던 점심시간. 제보를 통해 받은 풍경은 신박 그 자체였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이렇게 기다란 줄이 형성되었네요. 급식실 내부도 독특합니다. 칸막이 급식, 마스크 거리 급식, 비닐장갑 급식, 1인 1식탁 급식, 지정석 급식, 사자성어 급식 등 학교마다 방식이 다양했는데요. 배식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유리막을 두고 대화를 일절 금지해 바디랭귀지로 의사소통한 학교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운 급식이라도 먹었으니 다행이지 몇몇 학교는 도시락을 배식받았다고 합니다. 간식인지 급식인지 구분은 안 되지만 맛없는 건 똑같다더라. 후! 힘내자 다들. 탑1! 혼돈의 시간! 모두가 처음인 특수한 계약이다 보니 학교마다 상황이 정말 다양했죠.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시간을 반콕 했다는데요. 선생님이 계속 비켜다니시다 보니 유치원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다네요. 혹시 여기 일반 아니고 풀립반인가요? 운동장에 선별 진료소 천막이 생기기도 하고 학교 동상에 마스크가 씌워져 있기도 합니다. 선생님 센스 별 5개 드립니다. 학교 종소리가 바뀐 경우도 있어 있었는데요. 창문 환기 안내음, 체온 측정 안내음에 더하여 마스크 쓰자는 랩이 나오기도 했다네요. 이건 나도 들어보고 싶다. 매점이 문을 닫은 학교도 많았는데요. 급식 먹고 초코콘 하나 때려주는 게 국룰인데 내가 다 아쉽다. 어떤 학교에서는 좀 더 퍼펙트한 감염 방지를 위해 안경 스타일 투명 얼굴 가림막을 준 곳도 있다더라. 코김 쏘면 김차겠다. 다 같이 복면가와 나가도 되겠어요. 한편 인천과 대구 등의 지역에서는 학생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등교와 동시에 귀가한 대혼란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정말 힘들지만 우리 학생들이 건강 꼭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후! 영상 잘 봤나요? 아무래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여러 대처를 하다 보니 쉽지 않은 학교 생활이네요. 여러분의 힘든 마음 모두 이해합니다. 5개월 만에 친구들 만나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건강이니 모두 학교 지침 따르면서 힘든 시기 잘 이겨내자. 그럼 구독하고 건강해 여러분. 빠이!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 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